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 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 일정은 이미 오래전에 확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의장님 중재회의에서 양해는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합의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 개의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그리고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여야 간 합의가 돼야 추진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회법에 어느 근거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그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국회는 특정 위원장에 의회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정권의 어머나 당리당량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법사위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자구체계 심사권 이외에 법안 심사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법사위는 또 법사위원장은 이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관련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고요. 국회의장께서도 이번 23일은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만 하면 같이 처리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헌법재판소 임명동의안 같이 처리할 용의도 있었다고 했는데 안건 자체가 법사위가 파행됨으로써 안건이 한 5건 정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그럴 바에는 30일 날 다 함께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일에는 기존의 안건 5건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법사위가 정상화만 된다면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을 모두 일괄해서 오는 30일 날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사위가 빨리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국회의장실에서 법사위 정상화에 대해서 합의한 만큼 법사위 일정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7일째인 오늘도 먹통 원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구됐다던 주민등록 시스템은 이틀 만에 20분간 또 먹통이 됐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과부하라 둘러댔지만 국민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추가로 외교부 시스템도 하루 넘게 먹통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이 내용을 쉬쉬했습니다. 상황을 감추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지금처럼 북의 도발이 빈번한데 언제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조건에서 외교부 시스템이 하루 넘게 마비된 것은 안보공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기관이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무색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 대응입니다.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까지 1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위기 대응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행정망 목통 원인은 7일이 지나 오늘까지 오리무중이고 집권당은 또 이전 정부 탓에 중소기업을 폄훼하는 막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초유의 행정망 먹통 사태로 국민은 불안한데 정부 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각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보단 총선에만 관심이 팔려 있고 집권 여당은 상임위를 파행시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 달이 멀다 하고 해외 순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먹통 정부 깜깜이 정부입니다. 행정망 먹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할 일 하지 않는
정부 여당의 먹통 사태입니다.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이전 정부 탓이나 중소기업 폄훼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작동 유지를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냥 쉬는 니트족이 8만 명입니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의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들에게는 그저 희망 고문입니다. 일자리는 체험할 일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됩니다. 이미 사업 결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말 현재 일경험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인턴형은 목표 인원 7,700명의 30%에도 못 미치는 2,448명만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예산에 3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면에 청년들이 가장 기대하고 좋아하고 있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아예 예산 편성조차 안 했습니다. 정부의 엉터리 청년 예산 민주당이 바로 잡았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채용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여성 지우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폭력의 행태는 다양해지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는데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22년 동안 16만 8천 건을 상담해왔던 민간 고용평 등 3당실은 운영비 지원이 끊겨 문 닫을 처지에 있습니다.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예산은 더 위기입니다.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